안녕하세요. 충남 보령에서 디저트 카페와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오연민입니다. 소중한 날, 특별한 선물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특별한 체험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달콤한 순간을 제작해드리는 업체입니다. 정직한 디저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걱정 없이 사 먹일 수 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이곳 보령인데요. 여기 보령은 한적하고 고즈넉하지만 생기가 있고 이웃과 이웃 간에 정이 있어서 이곳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달달한 디저트잖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전해주는 달콤한 위로가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했던 시기가 우리 다 어려웠던 시기하고 겹쳐져서 정말 매출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럴 때 보령시에서 주최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가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 옆에서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짝꿍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은 위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킹이 정말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 손 안에서 예쁘고 달콤한 디저트가 만들어진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즐거운 일인데 보령에는 아직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어서 제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체험과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령시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무섭고 어려운 창업 단단하게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충을 토로한다던가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그런 건 잘 짜여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커뮤니티가 더 잘 짜여진다면 서로 으쌰으쌰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령은 길가온이다. 저는 이제 사회에 한 발 디든 젊은이고요. 저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럴 때 길 가운데서 뜻밖의 만난 선물 같은 보령이 저한테는 길가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오늘의 성장과 성숙을 스스로 기꺼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의 상생을 기원하는 도움 받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들 힘내세요.